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 무엇을 따라잡아 볼까? 어떤 명품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 디자인을 골랐어요.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스모킹이에요. 스모킹이라는 미싱의 기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봉식으로 한번 봤어요. 가봉식으로 봤는데 가봉식으로 먼저 본거 설명드리기 전에 디자인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모킹 블록 노치넥 드레스. 아,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원피스 한번 디자인을 살펴볼게요. 자, 앞에를 보면 앞에는 단작을 대놓고 단작 위에 스티치를 때리고 주름을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주름을 하나 잡았고 쭉 올라가면은 차이나인데 차이나가 목을 판 차이나예요. 목을 좀 파고 45도로 휘어지는 차이나를 만들었고요. 자, 소매로 가볼게요. 어깨는 드롭을 하면서 소매 윗부분에는 지금 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는 스모킹으로 미싱을 했고요. 저희는 윗부분까지 스모킹으로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은 셔링으로 패턴을 떴어요. 자, 밑에 부분은 요 부분 스모킹이라고 요 밑에다 고무줄실을 감고 위에서 스티치로만 때려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거죠. 뒷판을 잠깐 볼까요? 뒷판은 요크를 하나 끊었고요. 소매에 커프수 들어갔고요. 자, 핏은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 약간 오버핏까지는 아닌데 약간 박스 핏으로 해서 A라인으로 했어요. 사선에 주머니 하나 넣어서 깔끔하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스럽죠? 명품 다 와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여름에 뭔가 바삭바삭한 거 아니면 면, 린넨, 뭘로 해도 예쁠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핏을 좀 보기 위해서 가봉을 보고 스모킹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소매 부분에 스모킹이라는 부분을 한 3줄에서 4줄, 5줄까지 이 스모킹이라는 걸 했어요. 자, 이 스모킹이라는 것을 지금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미싱에다가 고무줄실을 감고 위에서 박으니까 이렇게 스모킹처럼 예쁘게끔 늘어나는 이렇게 고무줄을 넣고 박으니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것도 한 줄로 박을 때 틀리고 두줄 박을 때세 줄, 네줄 박을 때마다 뭔가 느낌이 틀린 얘를 스모킹 미싱이라고 해요. 자, 스모킹으로 요 소매 부분을 디테일을 만들었고, 카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패턴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름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나 칼라를 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라 자체는 누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라운드라고 고기를 따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콤비라는 말을 해요. 공장용으로. 콤비를 친게 아니에요. 콤비를 치면 뭔가가 여름에 만들기만 귀찮아요. 그런데 얘는 45도 각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가 똑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목을 파면서 각도가 이 셔츠, 지금 제가 입은 셔츠 카라처럼 똑바로 올라가서 얘가 되는 게 아니라 카라를 누였어요. 카라를 누였어요. 아, 이 카라를 누워서 뜨면은 뭔가가 카라 같으면서 뭔가 분위기가 틀리면서 목은 파서 답답하지는 않는 이 카라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패턴을 떠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원피스 패턴을 떠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림빠, 요즘에 왜 만드는 것을 안 올려주세요? 만드는 것을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 방법 순서를 요 밑에다가 쭉 올려놓고, 요 단장을 만드는 영상을 또 따로 올렸고요. 제가 소매 부분을 만드는 영상을 또 따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엽선 받고 이게 만드는 순서는 여러분들 모든 옷이 똑같아요. 자, 먼저 이 옷에서 심 늘어나는 곳에 재단이 돼 있어요. 재단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이프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만들어 주세요. 이 옷의 디테일은 옆주머니 하나 있고요. 앞에 부분에 단자 있어요. 그 먼저 얘네들을 한 다음에 어깨 받고 옆에 받고 그 다음에 소매 받고 소매 받기 전에 스모킹 먼저 한네줄 다섯 줄 한번 박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매 달고 그 다음에 커프스 달고 그 다음에 카라 달면은 그런 식의 순서가 말로 하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가 순서를 올려놨으니까 그 순서 참고하시고 그 순서에 맞는 만드는 방법도 중간중간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이 단작, 스모킹, 차이나, 카라, 원피스를 패턴을 떠볼게요. 자, 그럼 한번 패턴 뜨는 거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모킹, 원피스, 단작, 스모킹, 원피스 패턴을 떠볼게요. 자, 기장은 무릎을 좀 무릎 아래쪽인 부분, 종아리하고 무릎하고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치로는 40인치, 센치로는 105cm 정도 놔볼게요. 자, 기장을 놓은 다음에 기장에서부터 원형을 가지고 와서 자, 원형을 뒷중심에 맞춰주시고요.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허리선 다시 한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어깨선 다시 한번 체크.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신 다음에 이제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카피가 됐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품을 한번 나가 볼 건데 뒷부분에 제가 통으로 골시로 갔어요. 골시로 갔기 때문에 자, 뒷부분에는 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부터 나갈 건데 얼마나 나갈 거냐면 한 5cm 정도 여유 한 5cm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5cm 정도 나갔어요. 자, 그런데 어깨가 제가 드롭을 시킬 거예요. 드롭을 시킬 때는 나간 거에 다 내려라. 자, 원래는 어깨가 여기였는데 5cm 나갔으니까 5cm 다 내렸어요. 여기가 됐어요. 자, 품은 이렇게 됐고 자, 살짝 밑으로 갔을 때 트임이 없으니까 A라인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A라인을 갈 건데 얼마나 밑에가 계속 무한대 넘어가면은 너무 펑퍼짐할 것 같아서 위에 부분보다는 5cm 정도 더 크게 할 거예요. 5cm 정도 더 크게. 자, 위에 부분, 가슴보다 위에 밑에 부분이 5cm 정도 크게. 그래서 보통 보폭이 그 정도 되면 넉넉하게끔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 보통 연결을 이렇게 시켜 놓을게요. 자, 여기 가슴 부분보다 밑단이 한 5cm 정도 통이 넓게 했어요. 자, 어깨로 가볼게요. 어깨는 자기 어깨선 기본 원형에서 1cm 올린 다음에 어깨 끝점과 연결. 자, 여기 자기 어깨선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4인치 10cm 정도 나가서 어깨를 체크할게요. 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우리가 얘랑 연결을 딱 하려고 했어요. 와, 너무 직선에 가까워요. 너무 직선에 가까워요. 이럴 때 끝부분에서 1cm만 쳐줄게요. 숫자를 써서 이렇게 해줄게요. 자, 1cm 정도를 밑으로 내린 거야. 이 선은 없는 선이에요. 그리고 다시 직각을 딱 맞춰주시고 직각을 맞췄더니 이제는 곡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곡을 그려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놓고 곡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목 부분은, 자, 이 카라가 오늘 포인트인데, 카라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이 카라가 좀 빠딱 쓰는 카라, 직각을 맞춰서 목에 딱 올라가는 카라가 아니라, 목을 판 다음에 답답하잖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 차이나 더운데 이렇게 있겠어요? 목을 좀 파요. 그리고 차이나를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45도로 갈 수 있게끔 45도로 눕게끔 좀 이따가 패턴도 보여줄 거예요. 45도로 갈게끔 그러면은 목을 좀 파. 2cm 팠어요. 옆으로 2cm 팠으면 밑으로 1cm 그거에 반을 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목은 팠어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요크를 하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패턴에다가 요크를 하나 넣었는데 자, 요크를 위에서부터 한 13cm 정도, 5인치 13cm 정도 나와서 이렇게 놓고 똑바로 가셔도 되고요. 이 곡에 맞춰서 살짝만 이렇게 쉬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쉬어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요크 하나 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바느질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귀찮아라고 하면 빼셔도 상관없고요. 자, 요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났어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만만하죠. 자, 그럼 앞판 가볼게요. 자, 앞에 부분을 뜰 건데요. 앞에 부분에 전체적으로 골시예요. 그리고 골시인 부분에다가 센터 가지고 단작을 만들 거예요. 자, 단작을 만들고 그 밑에다 주름을 또 외주름을 하나 넣을 거예요. 와우,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쉽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단작은 넓이가 3cm 정도로 할 거예요.
단장 넓이가 3cm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주름 분량도 3cm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6cm 정도 주름 분량을 먼저 띄세요. 주름 분량을 6cm 정도 띄시면 돼요. 6cm 정도 띄어서 먼저 이렇게 6cm를 그려주시면 돼요. 먼저 선을 하나 그리고 갈게요. 앞에 부분이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셔야지 돼요. 자, 밑에 기장을 맞춰주시는데 밑에 기장, 자기 기장보다 한 2cm 정도 살짝 길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앞중심 뒷부분에 있는 선이 요 선하고 맞춰주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과 요 그 6cm 나온 선하고 하고 밑에 부분에는 여유로 2cm 정도 내려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고정. 다음에 고정. 자, 이렇게 고정한 다음에 허리선 똑같아요. 카피. 자, 어깨선 앞판 가지고 올게요. 앞판 가지고 와서 자, 다트가 없으면 다트만큼 내려준다. 다트만큼 내려서 카피. 자, 옆선은 뭐 그렇게 계산할 거 없어요. 뒷부분이랑 똑같이 그냥 뒷부분 비치는 거 똑같이 카피하세요. 뒷부분 똑같이 카피하는 거 카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와서 밑에 부분은 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1cm, 1.5cm 정도 더 길게 내린 다음에 밑에 부분에 다트를 없앴기 때문에 배불림을 줄 거예요.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자, 목 부분에 2cm 쳤고요. 거기서부터 뒤를 체크했더니 4반 11. 몇 cm 나왔어요. 똑같이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1cm 우리 어깨 올렸으니까 어깨도 올린 것도 똑같이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4인치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고 끝부분에 1cm 내려줬죠. 뒷부분에 1cm 내려줬어요. 곡자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끝. 자,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단작이 목서부터 자, 목도 한 1cm 정도 팔 거고요. 목도 팔 거고 여기서부터 10인치, 25cm 정도가 단작을 갈 거예요. 단작을 갈 거기 때문에 단작은 중심에서 1.5 바깥으로 1.5, 3cm 단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단작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작 끝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주름은 이렇게 해서 주름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주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앞에 굴시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도 다시 체크해서 그려줄게요. 자, 주머니 하나 넣을게요. 한 2.5cm 내리고 위에 부분에 14cm 정도 가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주머니까지 됐어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부분, 골시 부분 접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주름을 여기서부터 주름을 잡으면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만 넘겨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단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주름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끝. 몸판은 다 끝났어요. 소매 한번 떠볼게요. 소매를 뜨려면은 소매는 이렇게 한번 종이를 접어줄게요. 반을 딱 접어주신 다음에 자, 접어주신 다음에 놓으신다, 펼쳐주신 다음에 자, 중심 굽고 위에 부분에 하나 이렇게 선 하나 그려줄게요. 손 하나 이렇게 자,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산을 어깨에서 4인치 정도 10cm 정도 드롭을 시켰으니까 여기도 한 8cm 정도 올라갈게요. 8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체크 하나만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산은 8cm 놓고 체크 하나만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소매 부분에 샤린 잡잖아요. 샤린 분량을 미리 여기다가 9cm 정도 미리 여기다가 줄 거예요. 샤링 물량 여기도 9cm 정도 여기다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앞판을, 이쪽에 앞판이니까 앞판을 가져온 다음에 소매 끝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드롭되는 소매 뜰 거거든요. 여기 끝에 소매 여기 부분 9cm 온대랑 여기 샤링 잡을 거기 때문에 9cm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이 선과 3cm 내려온 데까지 카피. 자, 여기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카피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를 체크를 하나만 할게요. 9cm를 체크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얘도 이렇게 휘어서 요 선과 만나게끔 여기랑 9cm랑 만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cm 체크. 9cm를 체크를 했더니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자, 이렇게 돼 있는 애 휘어서 일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9cm 와서 여기 셔링 물량 잡을 거기 때문에 미리 셔링 물량을 넣었고요. 자, 얘도 여기랑 맞춰서 여기랑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랑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내려오는데 체크, 카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cm 체크, 9cm 체크. 자,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얘랑 만나게끔 해서 체크 해놓고 여기서부터 얼마? 9cm에다 체크. 자, 요렇게 딱 놓으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 소매통이 얼마 나올까요? 딱 나왔더니 한 64cm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63cm 정도 여기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cm 정도만, 자, 우리 여기까지 맞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정도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가 왔어요. 여기도 다시 여기도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cm를 가서 체크. 그러면 여기는 뒤, 여기는 앞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통이죠. 여기서부터 아물둘레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뒤로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을 잡는데 얼마? 둘이 합쳐서 16cm를 셔링을 잡아라. 그리고 여기는 어깨선이고 어깨 맞는 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6cm를 셔링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바로 자 내린 다음에 소매 길이는 16cm 정도 갈 거예요. 한 6반 정도 16cm 정도 간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부분에 스모킹 0.7 정도 0.7 정도 쭉 0.7 한 3줄에서 4줄 정도 이렇게 스모킹을 0.7 정도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여기는 스모킹. 자, 봉제할 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미시골만 받기만 하시면 돼요. 자, 얘가 소매가 끝났어요. 소매 끝났고 커프스는 여기다 커프스를 이렇게 바로 놓으면은 5cm로 해가지고 5cm로 자, 커프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프스라고 이렇게 얘가 커프스 빨간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커프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커프스인데 커프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팔 둘레가 여기가 넓은 데니까 12인치 31cm 체크. 이게 커프스예요. 얘가 여기 이렇게 놓을 거야.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 우리 차이나 칼라 같은 반 차이나 칼라라고 할게요. 걔를 한번 떠볼게요. 자, 반 차이나 칼라를 뜰 때는 목둘레를 먼저 체크를 하나 해주셔야 되겠죠. 자, 목둘레를 체크를 하나 할게요. 자, 목둘레 체크했더니 11cm가 나왔고요. 앞판은
앞판은 중심, 자, 앞판은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단자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목둘레가 될 거예요. 단자의 중심, 여기가 중심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체크를 했더니 15.5가 나왔거든요. 그럼 카라는 일단 먼저 직각을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11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15.5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라가 누워야 되기 때문에 10c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암홀자로 얘와 얘를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카라 넓이는 3cm 정도. 카라 넓이는 3cm 정도로 체크. 카라 넓이는 3cm 정도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뒷목이니까 정확하게 11cm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5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1.5가 안으로 들어온 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차이나 칼라는 휘어질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카라가 누워요. 카라가 누워서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끔 뜨는 게 차이나 카라예요. 자, 이렇게 뜨면 패턴이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패턴이 조금 쉬운 것 같기도 하지. 앞에 부분에 외주름까지 잡았는데, 아, 저게 뭔가 패턴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디자인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 패턴, 무료 패턴 이 밑에다가 올려놨어요.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